중계 보스 한번 보시니까 중계 보스도 이제 두 개가 나오니까 좀 이따 이제 프린트물 보면서 한번 계산 문제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한번 그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먼저 61페이지 중계 보스 여기도 내용이 한 개. 자, 계산 문제가 하나 꼭 정해놓고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 문제도 나올 때, 여기도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중개보수가 발생은 중개 계약되니까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그러니까 아예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발생했다고 합니다. 청구는 안 된다고 합니다. 먼저 조건부니까 중개 계약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거래 계약돼 발생한다. 거래 계약. 그러면 X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계약은 행사입니다. 청구입니다. 중개 계약 때는 이미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라고 거래 안 했는데 이미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개 계약 시 옆에다가 이제 거래 계약 X. 거래 계약 때 다 끝나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발생했다고 합니다. 거의 오면 받으니까 먼저 중개 계약 때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보실까요? 행사는 우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중개 완성. 그리고 거래 성립, 그러니까 거래 성립 때 발생했다 요소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례가 그렇게 복잡하게 봐갖고 오자마자 발생, 그리고 다 끝나서 청구, 다 끝나서 행사입니다. 청구나 행사니까 시기를 꼭 나눠서 본다는 것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디귿번에는 소멸은 우리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개업 공인주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나중에 거래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나중에 거래 계약이 없어졌을 때에는 중개 보수도 당연히 같이 소멸되겠죠. 우리 잘못이니까. 근데 반대로 매도 매수인의 잘못. 자, 집값 뛴다고 계약 못 하겠다. 그래도 항상 쌍방이라고 있습니다. 매도인 잘못해도 매도인, 매수인 각각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미 성립했던 거니까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매수인이 돈 준비 안 됐대. 라고 해서 계약 파기됐을 때 그래도 매도인, 매수인 각각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에다가 청구하는 경우는 절대 중개보수는 없다는 겁니다. 쌍방한테 항상 똑같이 각각 청구해야 됩니다. 어느 경우가 될까? 매도인 잘못이 될까? 매수인 잘못이 될까? 그러니까 후의 잘못은 아예 안 따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주택은 주택은 이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그게 이제 0.9하고 0.8 그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가게 되면 0.6, 0.5, 0.4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9억 됐을 때 그리고 6억 됐을 때 0.9나 0.8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항상 주택은 시험 문제 아예 요율 줍니다. 요율 주니까 정리할 거 따로 없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시도조례는 많이 못 받아. 9억 됐을 때, 6억 됐을 때는 0.9나 0.8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구간 주고. 그 다음에, 니모 보시가 매매 교환. 자, 먼저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매매 임대차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매매 교환은 0.9 내에서 바로 여기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끊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임대차 등은 거래가액에 따라서 얼마? 0.8. 세를 살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매매 교환은 0.95. 그 이내에서 시도 조례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0.8 내에서 시도의 조례. 자, 여기서 요일 자체는, 요일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 외에는, 주택 외에는 이제 크게 나눠서,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 자, 좀 더 우리도 계산해 볼 건데, 여기는 올해도 시험 문제에 꼭 나올 거다. 예상을 꼭 내셔야 됩니다. 주거용. 자, 아래쪽에 이제 면적 나오고, 시설 나오고, 한번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 은행 쌍방으로 딱 각각 받을 수 있는데, 0.5하고 0.4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이제 금액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가 0.5%. 어차피 똑같은 소리니까 0.5%라고 꼭 써놓으시고요. 퍼센트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동그라미 3개가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임대차 등 1,000분의 4. 요 소리가 이제 0.4%입니다. 0.4%. 퍼센트까지 꼭 눌러야 동그라미 2개가 떨어지면서 0점도 떨어지면 3개가 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가범 보실까요? 면적이 맞아야 됩니다. 전용 면적이 얼마? 85. 시험장 갔더니 또 60이래. 아닙니다. 85. 85면 꽤나 큽니다. 여기다 0.305 곱하면 25.7평이 나올 겁니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신문에서도 많이 들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나불에 보시면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주거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주택을 겸용으로 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볼까요? 부엌,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목욕시설.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최소한 다 있어야 됩니다. 요걸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부엌은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 욕실이 없다. 그럼 여기 안 들어갑니다. 0.9를 때려도 괜찮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근데 85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시설이 없습니다. 부엌도. 자, 그러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또 중개원의 쌍방울로부터 가까이 봤는데 2번입니다. 자, 거래 금액이 얼마? 1,000분의 9. 요 소리가 0.9. 0.9 이내에서 이제 중개의뢰인하고 뭐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시험 문제가 최대 보수는 그럼 0.9를 바로 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 보수 요율 아예 안 줍니다. 주택만 시험 문제에서 딱 주지 주택 외.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된 85, 0.5하고 0.4라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는 시험 문제가 아예 요일을 안 줍니다. 계산해봐라.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다. 좀 이따 우리 프린트몰라에서도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리우버 보실까요? 중개보수 한도액을 만약에 초과했습니다. 초과한 부분은 다 뭐라고요? 무효. 이게 정말 강행규정이라는 겁니다. 합의를 해도 절대로 그 합의가 아예 무효입니다. 그 합의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합니다. 민법 103조 위반. 정말 절대적인 무효라는 아예 강행규정 무효입니다. 절대 안 돼. 토해내야 되고 교도소 가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민법 동일이 세 번 나옵니다. 동일한 중개 대상물. 어떤 상황인지 꼭 주의하시라고 했었고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당사자. 임자가 아예 안 바뀝니다. 매매했던 사람도 갑을. 그리고 그 가불이 바로 임대차 계약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또 써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그러니까 지 집을 팔고 그 집을 못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점유 개정입니다. 그냥 점유만 전세권자가 소유권자로, 소유권자가 전세권자로 가고, 그리고 매수인이 그냥 지분을 안 받는데 그대로 살게 허용해 주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그러니까 매매하고 전세 또는 매매하고 임대차 이런 게 동시에 같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동일한 기회에 동일 몇 번 나왔다? 세 번 나왔다. 근데 동일 세 번 나온지를 봐야 됩니다. 동일 두 번만 나오고 매매 그럼 틀렸다는 겁니다. 세 번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매매 그랬지. 그 세 번이 안 나오면은 여기 아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물건 갖고. 두 번째 사람이 아예 갖고 매도 매수인도 갑을 임대차 계약도 그 갑을 그 다음에 그 물건 그리고 동일한 기회 그 매매 계약서 쓰면서 그 기회에 임대차 계약을 쓰든지 전세 계약을 그 기회에 같이 쓰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갖고 사람도 안 바뀌어 물건도 안 바뀌어 매매 그리고 전세 계약서 쓰면서 같이 써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만 적용하라고요? 오죽하면 지 집을 팔고 그 집을 못 떠나거냐고. 불상은 여기 있다고 불상은 저리 있는 게 아니라 요 동이 세 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매매 정말 매매만 받아라. 안 그럼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매매만 받아라. 매매할 거요. 아주 일확일반으로 교도소 확보해버립니다. 매매하고 임대차를 다 받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뷰포 보실까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 이것도 이제 가끔씩 시험 문제 내고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의뢰 간에 먼저 원칙이 약정이라는 겁니다. 언제 달라라고 약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약정하기 좀 어렵지 않아 됩니다. 돈부터 먼저 달라 그러면 저것만 돈을 밝히네. 그러니까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약정이 없으면 뒤에 보실까요? 약정이 없으면 제일 아래줄 중개대상물의 거래 금액이 지급이 완료 그럼 잔금이라는 소리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 완료되는 날로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러갈 건데 언제 받아라? 잔금 때 받아라.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아도 초과보수만 아니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잔금 치르고 아무 소리 없었으면 잔금 치를 때 받아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매도 매수냐 아니면 나 잔금치를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예, 그 소리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이제 중개 여기는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 상가였을 때는 어떻게 받을까요? 여기입니다. 이제 따로 보수가 없으니까 얼마 받고 싶니? 개시해라. 요소가 나옵니다. 먼저 주택 외 첫 번째 줄에 주택 외니까 그렇지 주택 외
말고 주택은 아예 먼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주택 외나 되니까 왜? 외의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요율, 그럼 0.9겠네요. 0.9 범위 안에서 자기가, 여기 나오죠.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나 실비 요율이나 한도표다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게시하고, 그리고 주택 외에는 얼마다라고 게시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0.9. 주택 외에는 0.9 해놓으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하러 봐줘? 0.7이나 0.8이라고 봐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0.9.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요. 이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당연히 안 된다. 그죠? 0.8 정해놓고 0.9 그렇게 받으시면 초과보수로 1학년 반이 입학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0.9를 다 받으세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중개보수 산정 방법인데 거래 금액에다가 보수 요율 좀 더 바로 계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산출한 금액이 만약에 한도액이 있는데 한도에 범위 안에서니까요. 한도액을 넘어갔다. 좀 더 계산해 볼 겁니다.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도액 안에서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도 잘못 받으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는 전세금에다가 바로 요율. 전세는 거의 그냥 문제 안 줄 정도고요. 요율 주면 바로 곱하면 나오니까. 근데 임대차는 좀 어려워. 월세에다가 뭐를 곱할 거예요? 환산계수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자, 임대차 보실까요? 임대차는 보증금에다가 자, 월세. 자, 그 월세 보실까요? 보증금에다가 월세. 액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100. 그리고 100 또는 70인데 100을 먼저 곱해보고 그럼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이 안 된다? 자, 불쌍하다 그러게 됩니다. 금액이 좀 적다. 그러면 70으로 다시 낮추라는 겁니다. 요 100 아니면 70이다. 이거 법에서 주는 거니까 어디서 알아서 계산을 알아서 하셔야지 누가 아예 얘기를 안 해줍니다. 시험 문제는 알아서 해.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당구장 표시 다시 보실까요? 월세. 임대차 금액에 관한 중개보수 우리 산정이 된 거래 금액을 계산할 때 여기입니다. 월 차임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과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 미만. 금액이 좀 정말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자, 금액이 아주 적으면은 5천만 원도 안 돼갖고 5천만 원 미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월세액에다가 곱하기 100 하지 말아라. 얼마로 낮추라고요? 70으로 낮추라는 겁니다. 자, 굵게 써놨네요. 정말 70을 곱한 금액. 고금액으로 합쳐서 그리고 거래금액을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100 곱해보고 안 되면 낮추어라 라고 기억을 꼬으시는 거예요. 좀 이따 바로 계산해 볼 거예요. 계산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임대차가. 그리고 금액이 꼭 크게 안 나오는 거 5천만 원 안 되는 거 꼭 문제 주고 70을 곱하게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중개의뢰 쌍방한테 받으니까 항상 곱하기 2를 해야 곱하기 2를 해야 중개보수가 나오지 철사방정 떨어갖고 곱하기 딱 한 번만 하고 정답 그러면 나중에 이제 틀려게 됩니다. 뭐 시험장 나와서 또 337 박수치고 또 난리가 납니다. 1번에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개보수에 정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냥 먹이 좋은 거니까 뭐 0.9하고 전혀 관련 없다. 관행적으로 10% 받는다. 10% 더 받아도 괜찮다. 아니면 내가 알아서 받을 수도 있는 게 권리금이라는 겁니다. 3천만 원만 달래 5천만 원 받고 2천만 원은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운번 정말 중요하고요. 교환은 무슨 금액? 큰 금액. 자, 그럼 뭐 시험 문제는 그냥 고액이라고 할 건데, 큰 금액 또는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큰 금액. 3억, 4억, 4억으로. 3억, 5억, 5억으로. 이런 식으로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해서 쌍방할 때 똑같이 받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자, 비읍번 가장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자,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다르다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르면. 어디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따라가야 안 복잡합니다. 물건 따라가. 그러면 막 서울 물건이라고 서울시 조례, 경기도 물건이라고 경기도, 인천 물건이라고 인천, 옆에 또 대전이라고 대전. 아주 난리 나겠다. 전국에 17군데 시도 조례를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액자를 17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 걸어놓으면 아주 벽이 볼만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될 겁니다. 무당집보다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니까 사무소 하나면 엄청 편하잖아요. 서울 물건이라도 여기 세종시, 대전 물건이라도 세종시 얼마나 편하냐고 합니다. 인천 물건이라도 세종시,
제주도 물건이라도 여기 세종시 이런 편하니까 우리 편하게 삽시다. 잘못하다가 교도소 갑니다. 교도소 넘쳐나요. 교도소 짓느라고 아주 정신없을 겁니다. 교도소가 부족할 거예요. 우리 개업들 독방 하나씩 줘야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군사무소도 어디라고요? 거기도 정말 군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도 중계보수만큼은 주된 사무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세종시 분사무소가 있는데 주된 사무소 서울에 있어도 중계보수만큼은 여기 세종시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번에 보실까요? 요것도 이제 계산해보라 많이 있었던 문제고요. 먼저 중계를 삼으니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그러니까 주택하고 상가 사무실이 막 섞어져 있습니다. 자, 그 면적이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도 들어갑니다. 100평 중에 50평, 50평. 주택도 50평, 상가 사무실도 50평. 딱 반반이 나란히 섞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주택으로 가라. 주택의 중계보수. 그럼 0.9에서 시도조례. 시도조례 가면 많이 못 받아. 라고 한쪽으로 아예 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계보수는 따로따로 여러 번 계산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아예 한 번으로 몰아요. 주택으로 아예 그냥 상가 사무실 다 무시하고 다 주택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주택의 면적 2분의 미만. 그럼 상가 사무실이 60평, 주택은 40평. 그러면 주택 외면은 0.9 내에서 협의이다. 요 소리입니다. 자, 주택 외. 자, 두 번째 저 그때 외. 외가 바로 0.9 내에서 협의로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 좀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자, 실비가 이제 실비. 자, 실비는 실제 비용을 쓰고 그냥 돌려봤습니다. 대장 뛴다고 1,000원 들어갔네. 그러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실비입니다. 확인은 누구한테 청구하고 금방 보셨던 계약금 등의 예치는 누구한테 청구하고 이렇게 예치 그리고 확인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자, 두 번째 줄을 볼까. 확인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누가 보장되냐고 그 들은 비용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꼭 영수증을 이렇게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은 누구요? 매도. 이게 이제 확인입니다. 매도나 그리고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거기다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에 보실까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누가 보장되냐고 계약금 등을 맡겨놓으면 거기 당연히 취득죠. 매수인 쪽, 그죠? 이득을 보는 쪽. 확인은 누구 집으로 확인했냐? 이전 쪽. 그러니까 임자를 꼭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렇게 맡기면은 누가 보장되냐고 매수. 자, 그리고 임차. 그리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쪽. 그건 뭐 아주 엉뚱한 소리가 확인에다가 취득 쪽 아니고요. 예치에다가 이전 쪽. 그건 아닙니다. 한 지문 정도는 꼭 내니까 꼭 주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 시기 보실까요? 여기도 약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10일만큼은 그냥 쓰면 받습니다. 거래 완성 때가 아니라 쓰면 청구. 비용을 쓰게 되면은 거부서 바로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개 완성 말고, 거래 완성 말고, 쓰면은 비용 내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비도 이제 시도조례. 자, 전국적으로 다 서울특별시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중개보수 주택하고 시비는 다 갔더라. 전국이 다 갔더라. 라고 해서 실무해보면 뭐 여지역이나 저지역이나 중개보수 똑같다. 맞습니다. 뭐 강남이라고 비싸네.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63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중개보수 실비 이렇게 나눠서 자, 먼저 중개보수 쌍방이 각각 부담. 그러니까 곱하기 2로 합니다. 근데 실비는 이전 쪽, 취득 쪽에 나눠서 청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쪽은 확인했다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에 드는 비용은 바로 매수인 쪽에다가 각각 이렇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약정으로 받고 둘 다. 그리고 아래쪽에 뭐 8년은 뭐 따로 볼 만한 거는 거의 없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당구장 표시 두 개. 여기도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딱 요 정도까지만. 그리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한 번도 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한 번은 꼭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64페이지가 경매하고 자꾸 비교해 놨는데요. 경매, 매수 신청 대리는 자, 먼저 상담. 간단하게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들만 분석해도 이건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권리 분석 이런 보수가 이제 50만 원 안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항에서 기업번처럼 먼저 4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3개까지는 딱 얼마를 5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를 넘어서 4개, 5개 그렇게 되면 하나당 더 추가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안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5개. 그러면 3개까지가 50이고요. 2개를 더했죠. 그럼 250.
얼마니까 60이죠. 60입니다. 요 정도로 이렇게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8개로 권리 분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정도를 받을까요? 8개입니다. 네, 3개까지가 얼마고요? 50이고. 그리고 5개를 드렸죠? 그러면 25니까, 그죠? 25니까, 그럼 얼마? 75. 그죠? 75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건 아직 안 해봤는데, 그 정도도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권리분석 저렇게 간다는 건 몇만 세 해주고 50만원 정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웬만하면 100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꼭 주의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중개사무소에다가 경매, 뭐 경매대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중개물건 관심 없는데 경매물건 관심 있는 사람이 꽤나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를 자꾸 물어보는 사람은 아예 중개업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돈이 꽤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객으로 좀 크게 묶어놓고요. 나중에 조금 금액이 좀 큰 물건 나왔다.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 꼭 사니까 그 사람들 섭외를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경매 물건 말고 중개대상 물건이 나왔는데 괜찮은 게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조금 C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중개사무소에 있는 물건은 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개하시면 그게 잘 통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신청 대리 보호수 법원에 가서 낙찰 받았을 때, 낙찰 못 받았을 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자, 먼저 가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매수는 결정됐습니다. 결정되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감정가의 얼마, 최저 매각 가격의 얼마. 자, 먼저 감정가는 금액이 약간 시세하고 근접하니까 약간 크고요. 약간 크니까 퍼센트는 얼마? 1%. 글자 수가 좀 적다. 적은 숫자. 근데 최저 매각 가격, 최저 매각 가격은 금액이 좀 낮아요. 최저 말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 글자 수도 많아 얼마 1.5 요걸 바꿔놓을 겁니다. 감정가에다가 1.5 아니고요.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에다가 1% 그러면 X입니다. 아니고요. 감정가가 2억이다 2배. 근데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다 3배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5%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원으로 바로 알도 괜찮고요. 이제 만약에 매수인 결정이 안 났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도 50만원. 저기 권리분석 상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실비만 얼마? 30만원. 이거 교통비니까. 교통비니까 얼마? 30만원. 여기다가 50. 그러면 X라고 씁니다. 뭐 관광차라도 불렀냐고. 그럼 50만원이나 들어가게 30만원 들어가고요. 엎어지면 딱 코다울 때다 법원이 집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이거 못 받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거리는 못 받는다. 좀 먼 거리 받는다. 거의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여기 보수는 아예 안 해봤습니다. 중개보수는 자주 나오는데 여기는 한 번도 문장 자체를 거의 언급 안 해봤습니다. 얘도 조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해놓고 이제 그리고 프린트물 한번 잘 보실까요? 프린트물에서 나머지 뒤에 이제 다시 또 19번째 아마 아마 뒷장에 또 있을 건데 19번째 얘도 올해는 한 문제 가문제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 계약금 좀 자세히 설명했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러니까 제목 정말 잘 달아놨어요. 문장이 좀 어려 보이는데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 치가 잘못 들었고 안 돌려준다. 그러니까 그 이행을 보장하게 매도인 바로 주지 맙시다. 맡깁시다. 어디다가.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 명의로 어떻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 주위에서 정말 쇼머지 많이 냈었던 예치 공고는 하여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뭐가 맞대요? 할 수 있다. 이거 자주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다. 예치 공고도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 이 세 개는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잔악계나 불조시 앞에 뒤에 안 틀립니다. 저 끝에 가서 예치 권고 하여야 한다 해놓고 어디 틀렸느냐 아주 그냥 다 쓰러지게 합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공고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공고 안 해도 보장만 잘 될 것 같다고 무화로 얘기를 해요. 권고할 수 있다지 하여라고 안 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예치 명의자 보시니까 매도 매수는 뺍시다. 오셔 문제 너무 쉽게 매도 매수인 명의자도 예치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매도 매수는 빼고 다른 사람. 누구? 개업 공인주사. 근데 개업을 싫어하는 사람들 꽤나 많다는 겁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 없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입니다. 6개나 있으니까 네가 한번 골라봐. 그입니다.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아까 이제 공금 신체보관. 공이 뭐더라? 공제.
공제사업을 하는 자, 광인 중에서 협회를 얘기합니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예치기관 물어봤다는 게 가장 마지막 문제. 그리고 금융기관, 은행,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죠? 채는 채신관서, 그 다음에 보, 친구도 다니는 보험회사입니다. 보가 뭐더라? 보험회사, 보증 말고, 보증보험회사 말고, 보험회사, 관리 전문회사, 아직은 어디라고? 없고. 자, 이게 바로 이제 공금 신체보관, 남의 돈이잖아요. 공금은 신체에다가 보관합시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들어보다 보면은 저건 내가 반내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누구 명의로, 자, 여기서 위에는 이제 명의고, 근데 어디다가. 근데 개업한테, 저 끝에 볼까요? 개업한테 예치기관으로 개업한테 직접 돈을 주면 되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되죠. 고향한테 아주 생선을 맡기라기입니다. 그 돈 낼일 다 써버릴 거니까, 그입니다. 그럼 저 끝에 이제 주위에다가 개업은 X. 자, 개업은 X라고 꼭 한번 X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개업을 빼 나머지 그 가로에 있었던 거 그대로 세 개만 딱 써놓고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등 법에도 금융기관 맞고요. 공제사업 하는 자 맞고. 그리고 신탁업자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최신관서 보험회사 더 들어갈 건데 귀찮어. 해서 등. 그러니까 여기는 여섯 군데라는 겁니다. 예치명의자는 일곱 개. 여기는 여섯 개 개업을 빼고 계십니다. 개업을 빼고 나머지만 예치기관. 그리고 중간중간에 찾을 수 있다. 자, 보증서 발행해서 그 보증서를 누구를 줘야 찾을 수 있냐고. 누굴 줘야 그 교부가 제일 쉬운 문제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번지수가 엄청 헷갈리지. 그래갖고 돈 찾겠냐? 그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발행 보실까요? 금융기관. 정말 금융기관 다 나오죠. 예치명의자에도 공금할 때 금. 그 다음에 예치기관에도 금. 금융기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증서 발행기관 딱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은행입니다. 또 은행에 가서 계약금 등의 반환치 뭐 아십니까? 그러면 저것도 한정재산자 그럴 겁니다. 몰라. 은행이 하려고 안 합니다. 이거 뭐 돈이 되겠냐고 입니다. 시중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 보증서니까 보증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 주의 볼까요? 보험회사. 예치. 예치명의자, 예치기관에는 나와도 보증서 발행은 안 나와. 보증보험회사하고 보증보험회사는 완전 달라요. 그리고 협회도 안 나옵니다. 협회는 일반인한테 보증 안 써줍니다. 우리한테만 중개업에서만 협회는 보증을 써줘요. 그입니다. 협회 X 주셔야 됩니다. 보증보험회사하고 금융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가 중요합니다.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아까 보셨던 예치명의자한테 줄까요? 예치기관에 줄까요? 어디라고? 예치?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치기관 가요. 근데 왜 통장을 안 들고 가냐고. 출사방 좀 뚫고 거기 가봐라. 손바닥 얻어맞고 온다. 그럽니다. 거기는 아예 돈을 못 찾습니다.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제재는 임시업무제 나왔었고요. 자, 뭐 교재도 안 보이고 그런데 기출문제가 업무정기 별표 몇 개월이냐. 그죠? 1개월. 우리 개업하나? 그리고 공금 신체보관 6개 제재도 없는데 우리만 때리는데 여기다가 6개월 그럼 우리도 뚜껑이 팍 열릴 겁니다. 별표 1개월입니다. 개업 한 사람만 의무 그리고 1개월 별표 1개월입니다. 그것도 기출문제에 몇 번 나와봤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였을 때 공금 신체보관 6군데는 제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막 뺏어 써도 돼. 분리해서 관리 안 해도 돼. 그래서 인출에 대한 약정들을 하지 않았을 때 또는 분리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아까 써봤고 동의 없이 막 인출했을 때 그 다음에 증서 아까 예치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증서 빨강 주라고 매도매수에 주지 않으면 업무정지 1개월 꼭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에서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금쟁이 무조건 나옵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는 무슨 건축자재의 매매어 그거 금쟁이다. 건축자재가 무슨 중개대상물이냐 입니다. 시험 문제가 하나는 나오고요. 자, 먼저 자, 금쟁이 1번부터 4번까지 매매 그리고 알면 초과 판단 매매 알면 초과 판단 딱 글자 보이시죠?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우리 교재에다가 뭐 유학집에다가 항상 체크해봤구만요. 매매 알면 초과 판단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이미 최근에 나왔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정말 매매만 매매죠. 그러면 교환하고 임대업은 금쟁 2단이다? 아니다. 그거 아니답니다. 괜히 또 시험장 갔더니 교환도 임대업도 금쟁이다. 그러면 아주 소설 써라 그럽니다. 매매업만 매매지 매매 알면서 매매만 매매지 다른 거는 매매 안 한다는 겁니다. 교환이나 임대차업은 규정이 없어. 그 금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주의하시는다. 아니다.
아니다가 맞아. 뭐 다른 건 뭐 낼 게 없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중에 무등록이 많습니다. 그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로 했을 때, 그러니까 친구, 무등록하고 친구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그냥 애들한테는 친구 잘 사귀어라 하더니 자기는 무등록하고 친구 돼갖고 교도소 가냐고 주셔야 됩니다. 먼저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을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로 했을 때, 거기 내용 나오죠? 지금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로 했을 때 여기는 의뢰만 받아도 거래 아니라는 겁니다. 의뢰만 받아도 금증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 가 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주의 보실까요? 그 모르면 무등록이라는 거 모르면은 금증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다 금쟁이다.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법은 절대 죽으라 소리 안 한다고 했습니다. 모르면 금쟁이 아니다. 정말 몰라야지. 그냥 괜히 가서 판사님한테 뗐으면 너 교도소 가. 아주 그냥 풀로 때립니다. 아주 싹싹 빌어야 됩니다. 여기는 모르면 금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기가 제일 많을 겁니다. 나 월세 내야 돼.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니까 많이 받을래. 그러면 교도소 가. 일단 중개보수나 실비를 그래서 이제 보수 계산할 거고 막 아래 한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합의나 보실까요? 합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그냥 가져왔어요. 내가 달라고도 안 했어요. 수표가 부도 처리됐어요. 200 받을 거 500짜리 받았는데 권어문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애들 모이라고 해갖고 지금 쏜다고 했구만.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반환해 줬다는 겁니다. 200 받았다가 얼른 낼름 100만 원 돌려줬습니다. 100만 원인데 그렇게 반환해도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정말 우리한테 너무 억울한 게 수표가 부도 처리가 났는데 땡전 한 푼 못 받았는데도 그래도 금쟁이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따 무조건 받지 말아. 라고 문제 사전에 아주 초점 박살을 내겠다는 겁니다. 요거 다 금쟁이로 싸잡아갖고 1학년 일반에 교도소 보낼 거니까 딱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실 건데 겸업은 중개보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담 분양된 관리된 중개 자체가 아닙니다. 뭐 사고 팔고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제공만 해주는 거니까 중개보수 아니다. 그러면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겸업은 권리금은 알아서 그냥 총하고 관련 없으니까 알아서 그냥 무조건 받으시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그냥 일학률반 겁만 내시는지 주셔야 됩니다. 정말 두 번째, 요건 중개 아니요. 금쟁이 아니요. 영종구를 벗어나도 괜찮어. 주셔야 됩니다. 자, 자꾸 이제 뭐 겸업은 영종구 벗어나면 금쟁이다. 이런 문제를 자꾸 시험 문제 내니까 그런 거에 긴장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입니다. 다음 네 번째, 중개 의뢰는 판단을 고쳐놨습니다.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2억으로 나왔는데 2억 천에 나왔다. 이렇게 숨겨갖고 거래. 그리고 두 배로 막 팔아주겠다. 임야 잘 안 팔리는데.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지가 사지. 요게 문제가 되고요. 근데 팔아주면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개발 계획이 수립됐다. 아니면 하자를 아예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이런 거 알려주지 않게 되면 이게 바로 거짓말에서 판단을 굴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손해가 커지면은 우리가 손해배상책은 크게 부담한다는 겁니다. 절대 욕심내기 없이. 그래서 매매하는 초과 판단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증서, 중개. 그 증서가 이제 청약, 저축, 요게 이제 입주권이죠. 입주권 등의 중개나 매매를 오불했을 때, 저기 중개대 사무에서도 배웠네요. 그러면 입주권하고 다른 게 분양권인데,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는데, 동호수 지정해서 받았는데, 그건 증서도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3학년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동호수 받았으면 오를 대로 다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건 증서 X 하다 금쟁이도 아닙니다. 여기 매매업에 들어간 증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양권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장 많이 나온다는 중개우리가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 그럼 거기 보실까요? 중개우리가 직접 거래 주의. 그러면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을 포함을 합니까? 제외합니까? 내가 대리인하고 직접 거래했다는 겁니다. 포함은 그죠? 포함합니다. 왜요? 소유권자한테 직접 효과가 바로 가잖아요. 그럼 소유권자하고 직접 거래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바로 3학년 3반에 입학해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보실까요? 그런데 다른 개업 공인주사를 통해서 거래했다. 일방만 대리했다.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작년도에만 살짝 또 요거 벗어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마 올해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다른 기업 공사를 통하면 간접거래. 그 다른 기업이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방만 대리했는데요. 쌍방을 다 대리해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작년도에도 나왔어요. 투기 조작. 먼저 전매 차익이 없어도 탈세나 투기 조작은 금쟁 2다입니다. 2다입니다. 개인 또 약장사에 넘어가고 전매 차익이 없으니까 금쟁이 아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학년 3반에 교도소 가는 데는 지장 없대요. 손해를 봐도 금쟁이랍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내용 하나, 박스에 나온 거, 그리고 계산 문제 하나, 여기까지 볼 건데, 먼저 주택보시가 주택은 매매, 그리고 교환입니다. 네, 얼마라고요? 0.9,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임대차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매 교환.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 교환은 0.9 내에서 조례인데, 그 조례도 이제 중개대상물은 서울에 있고, 중개사무소는 여기 세종시에 있다. 그러면 조례가 어느 조례니? 서울로 갈 거니? 물건, 꼭 물건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복잡하니까 사무소 시도의 조례요. 무슨 조례요? 사무소라는 겁니다. 중개대상물에다가 서울 써놓고 중개사무소에다가 세종시 써놓으면 세종시 조례지 물건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전국 물건 다 따라다니면 얼마나 쓰러질 거예요. 액자 17개 준비에다가 벽에다가 걸어봐 아주 그냥 무당집보다 더 심해 조셔야 됩니다. 임대차 등은 한 단계 낮추라는 겁니다. 0.8 내에서 시도의 조례 또 바꾸겠다. 매매교환에다가 0.8 아니고요. 임대차에다가 0.9 아닙니다. 그렇게 받으면 초과해서 받았다고 1학년 반 입학시킵니다. 3번 금쟁이 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왜 보실까요? 주택 외에는 임대차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상가 사무실 0.9 내에서 협의입니다. 여기 임대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임대차도 그렇고 금방 문장 봤네요. 받을 범위를 스스로 정해서 주택 외에는 얼마냐고 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 그냥 주택은 조례. 그리고 주택 외에는 0.9 내에서 협의다. 그리고 복수 용도. 아까 주택 부분이 얼마? 2분의 1 이상. 주택 50평, 상가, 사무실 50평. 야, 그럼 주택으로 가자는 겁니다. 한쪽으로 뭘 알아? 주택. 자 그러면 가로처럼 0.9 내에서 0.8 내에서 시도의 조례. 0.9는 매매교환이 될 거고 0.8은 아까 제일 위에 박스 임대차 등이 될 거고 한쪽으로 몰자는 겁니다. 얘는 완전 다 주택이요. 상가 사무실 다 무시하고 50평 50평 같으면 다 주택이요. 그입니다. 양도소득세하고 좀 비슷하네. 맞아요. 그 다음에 주택 부분이 2분의 미만입니다. 미만.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예 상가 사무실이 60평 주택은 40평 주택이 좀 적어 그럼 다 상가요. 0.9 내에서 협의. 그럼 얘 박스는 두 번째로 가네. 그입니다. 자, 첫 번째 2분의 이상은 제일 위에 있는 주택 박스로 가고 그 다음에 2분의 미만은 그 아래 주택 외 박스로 가고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몰자는 겁니다. 올해도 계산 문제 나올 거다. 주거용.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적을 잘 보고 시설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매매인지 교환인지 임대차 등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요일 안 줍니다. 자, 먼저 60이라고 했나요? 85라고 했나요? 면적이 85. 85인데 시험장 가보니까 60제곱미터 이하 아닙니다. 85입니다. 85.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무시는 곳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사무실로도 쓰고 주택으로도 쓰고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엌 그리고 화장실 욕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겁니다. 부엌이 없네 그럼 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장실이 없네 욕실이 없네 그러면 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면적이 적어도 그럼 0.9로 가 0.9 내에서 협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매매 교환을 볼까. 매매 교환은 얼마래요? 0.5래요 0.4래요 또는 0.9래요 0.5입니다. 0.5. 요거 아이유를 안 줍니다. 좀 이따 바로 계산할 겁니다. 한번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어요. 근데 임대차 등은 0.5 아닌데요. 얼마요? 0.4. 0.4. 그다음에 분양권. 분양권 또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자, 분양권 전매는 자, 전매는 중간에 파는 거니까 잔금을 안 받아요. 그러면 계약금, 가로처럼 중도금, 그리고 프리미엄까지만 받고 받으면 그 당시 금액. 그 당시 금액까지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 볼까요? 총분양대금. 총분양대금은 잔금까지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전매에서 잔금을 어떻게 받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분양대금은 뭐라고요? X. 이거 받으면 정말 총 맞습니다. 1학년 반으로 아주 총 맞아갖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양권 전매 그려놓고 총분양대금 꼭 그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총분양대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받고 되파는 건데 다 안 받고 파는 게 전매인데 뭔 총분양대금이 어떻게 나오겠어?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수 계좌 문제가 좀 매매는 조금 쉬우니까 잘 안 나오긴 한데 2번에 임대차. 근데 아마 3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아마 올해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매매를 잘 보실까. 매매도 함정이 있는데 꼭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 아마 2억대에서는 1억 6천만 원 넘어가면은 벌써 한도액이 80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도액을 정해놨는데 산출액이 한도액을 넘어가면 어떻게 받을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매매 보실까요? 자, 아파트가 얼마라고요? 1억 8천만 원. 아파트니까 가로 요율 줘요. 요율 알아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1억 8천만 원에 시도 조례를 줍니다.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중개보수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셔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한번 나오자마자 다 보인다고 철사방정 떨면은 이제 나중에 또 나와서 337 박수치고 내가 미쳤지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매매가 이제 얼마라고요? 1억 8천. 나 먼저 첫 번째 한번 매매 보실까요? 네, 매매이고 그리고 아파트니까 요를 주고 있습니다. 나 1억 8천이면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이제 몇 개? 9개. 9개라고 해서 이제 금방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보시면 이제 10만 대니까 100만, 1000만, 1억 8천입니다. 그리고 요율 얼마라고? 0.5%라고 이렇게 요율 줍니다. 1000분의 5나 0.5%라 갖고, 근데 주의할게, 요게 한도액이 있다는 겁니다. 한도액이 얼마다? 80만원. 계산기 들겨서 나온 금액이 요 한도액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그대로 받으면 교도소 보내버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퍼센트 하고, 동그라미 두 개 떼는 것 같은 결과고요. 그리고 0점 하나 더 떼버리십시다. 그러면 얼마? 세 개 떼버리죠. 그러니까 요 소리가 이제 1000분의 5가 더 편할 것 같아요. 1000분의 5. 자, 그러면 분모 있는 세 개, 분자 있는 세 개 바꿉시다. 5만 계산합시다. 5만 계산합시다.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5만 계산해보세요. 됩니다. 뭐 계산기 안 들게도 돼요. 됩니다. 58에 40이니까 4 올라갔죠. 51은 5니까 얼마? 90. 근데 주할게, 이게 지금 산출액이라는 겁니다. 산출액이 얼마가 나왔다고요? 산출액이 한도액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산출액, 또 정답이 90, 요거 보인다고 꼭 고르신 분은 경찰 아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원이나의 벌금을 받으실 초과보수가 됐다는 겁니다. 계산기 들금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뭘 받는다고요? 80. 한도액을 넘어갔으니까, 산출액이 넘어갔으니까 얘 못 받아. 이렇게 봤다가 초과보수로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럼 얼마라고? 80. 근데 80은 또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곱하기 2. 중개보수, 중개보수입니다. 또 거기다가 80만원 그러니까요. 저것들이 무슨 짰는지 둘이 나란히 40만원씩 내놓습니다. 둘이 이렇게 40만원씩 내가지고 80을 만들어줍니다. 아주 환장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매도인도 80, 매수인도 80. 똑같이. 중개보수는 요 금액을 똑같이 달라는 거지 80을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아주 진상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80만원에다가 얼마라고요? 그리고 쌍방 항상 곱하기 2. 매도 매수인에게 똑같이 받을 거니까, 중개보수는 쌍방한테 받을 거니까, 양타 칠 거니까 얼마라고요? 160만원입니다. 정답이 한 5번에 가면은 180만원 있을 건데 그분 고르신 분도 교도소 가셔야 됩니다. 시험장 나오자마자 교도소 갔다 오셔야 됩니다. 거기는 정말 크게 문제, 아주 대형사고 칠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중개보수를 잘못해서 착오로 받았다, 교도소 가야 된다고 판례도 절대로 예외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합격했냐고 난리가 납니다. 여기는 얼마? 160. 요게 바로 정답. 그러니까 정답은 80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중개보수 그랬으니까 160. 근데 가끔씩은 매도인에게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곱하기 2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잘 문제를 보다가 문제가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신경 안 쓰고 빨리 풀어야지. 그러니까 옵통 곱하기를 하거나 아니면 곱하기를 안 해서 또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험 문제는 2번. 2번하고 3번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2번이 조금 더 가깝긴 할 건데 임대차는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곱하기 100이 아니라 나중에 70으로 좀 낮추는 거. 낮추는 걸 물어보지 곱은, 곱하기 100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대로 가면 답이 나오니까. 그입니다. 먼저 임대차 얼마고요. 보증금 얼마? 1000만원. 월세가 30만원. 요거 알겠으면 바로 그냥 곱하기 100 하지 말고 70으로 갑시다. 시험장에서 바로 가시라는 겁니다. 시간은 없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지, 자, 30만원. 그리고 기간은 아니지.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 24를 월세에다 곱했지만 24번 받으니까 그럽니다. 정답도 만들어 놨을 겁니다. 아니요.
자, 지금은 월세에다가 얼마를 곱하라고요? 환산계수 100이나 70을, 100이나 70을 곱한다는 겁니다. 100이나 70. 그리고 주택의 중개보수는, 여기도 중개보수네요. 곱하기 2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리고 주택이니까 요율주네요. 5천만 원 미만 얼마다? 0.5%. 한도액은 얼마다? 20만 원. 그리고 곱하기 2를 해서 한도액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나왔을 때 바로 20만 원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은 여기는 보증금하고 기간 아예 다 필요 없고요. 보증금하고 보증금은 천만 원이다. 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월세가 기간은 이제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월세 30만 원이 돼요. 30만 원이 돼. 나 먼저 곱하기 100을 일단 시험장에서 바로 그냥 70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가셔야지 이거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 먼저 곱하기 100을 해보고 만약에 곱하기 100을 해서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5천만 원 미만에 5천 미만에 요율은 여기서 환산계수는 70이 된다는 겁니다. 낮춰라. 낮추라기입니다. 못 사는 사람한테 곱하기 100을 해서 그대로 받으면 또 교도소 보내버릴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먼저 곱하기 100이니까요. 그럼 10만원대 100만 1000 동그라미 두 개만 더 쳐보면 3000이라고 금방 나와요. 여기입니다. 요게 이제 3000만원으로 환산금액이 나왔는데 요 환산금액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보증금을 보태보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 4000. 4000이면 5000만원 미만에 들어왔네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곱했더니 딱 5000. 그럼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세가 한 50만원 그럼 벌써 5000 남았잖아요. 6000.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못 가. 이렇게 가게 되면 교도소가 안 되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70으로 낮추라는 겁니다. 70으로 낮추라. 37에 21.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얼마? 2100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 아니다. 그입니다. 여기는 2100만원.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문제 보면 40 막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분 교도소 주의하셔야 됩니다.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산금액 만들어졌고 그리고 교도소 안 가는 금액이 나왔으니까 보증금하고 보태보세요. 얼마? 3100. 3100만원이 바로 여기에 나와. 3021. 그래서 3100만원이 나올 겁니다. 3100만원. 그래서 3100만원 나올 건데 동그라미 숫자 여기서 8개 나왔겠다. 그리고 항상 요율 준다는 겁니다. 얼마? 0.5%. 자, 주택이니까 0.5%. 다 그냥 5만 계산합시다. 3개 떼버리십시다. 퍼센트 하고 0점 3개 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3개 떼버려. 그러면 바로 3만원대 나왔을 겁니다. 5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5일은 5고 얼마요? 15만. 15만 5천원인데 아직 답은 안 나왔죠. 왜냐면 쌍방한테 그리고 여기 20만원 비교했을 때 산출에 그냥 적으니까 이대로 가라는 겁니다. 곱하기 얼마라고요? 2, 쌍방,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새 놓는 분, 새 들어가시는 분한테 똑같이 받을 거라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30, 31만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1만원이 정답이고요. 여기다가 40만원, 계산 잘못하면 곱하기 100하면 40만원 나올 겁니다. 초과보수 9만원 더 받아서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원이나 벌금 받습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2까지 다 해가지고 또 20만원 비교, 그거 아니고요. 한번 계산해서 나온 금액, 여기도 그랬던 것처럼 한번 나와서 20만원 안 넘어갔네? 그럼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래서 31만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1만원. 얘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매매보다는 요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작년도 시험 문제는 아주 독특하게 매매하고 이렇게 월세 금액을 딱 주고요. 딱 주고 매매 금액과 월세 금액의 차액은 또 이렇게 냈다. 차액은 빼보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빼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80에서 31만원을 빼보세요. 그럼 49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두 번 하기 위해서 문제를 두 가지를 다 주고요. 다 주고 매매 금액과 그리고 임대차를 비교했을 때 차익이 얼마냐고, 차익이 얼마냐고. 뭐 문제를 그냥 아예 그냥 해석도 못하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160에서 빼야 되겠네. 160.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빼면 나올 거고요. 아니면 또 뭐 쌍방은 아니고 그냥 한 사람에게 해갖고요. 80하고 그 다음에 15만 5천원하고 요거 차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합은
합은 그러면 합쳐라 고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건데 매매도 계산 해보게 하고 문제를 임대차도 계산을 해보게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또 시험 문제는 그 두 가지를 다 계산을 보게 하고 차액을 물어보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요 3번입니다. 3번.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매매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로 세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왜 또 요일 안 주나? 요일 안 줘요. 아까 이제 체크해봐 놓은 거입니다. 매매기간은 얼마? 임대차는 얼마? 요거 안다는 겁니다. 먼저 1번 볼까요?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부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면적이 얼마? 면적 잘 봐야 됩니다. 면적 80이래요. 그게 또 잘못 생각하셨고 60을 넘어간 아닙니다. 85이와 85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갔네요. 저 상하수도 시설에는 부엌 등이 다 있다고 전제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 금액이 얼마래요? 4억이래요. 4억. 4억이었을 때 중개보수는 얼마래요? 여기입니다. 중개보수. 자, 그럼 이제 자, 세 번째에서 바로 동그라미 2번. 자, 그리고 여기는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자, 주거용 바로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인데, 여기 이제 상하수도 시설도 설치되어 있고, 면적이 80제곱미터라는 80제곱미터. 80제곱미터. 그러면 요일이 얼마입니까? 0. 그죠? 0.5. 그러니까 여기서 요일이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요일 안 줘. 0.5%. 0.9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초과보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4억. 4억이면 동그라미 숫자하고 이제 몇 개, 9개 나왔겠다. 여기다 이제 얼마를 곱하면 된다고요? 0.5. 그러니까 0.5%는 우리가 알고 요일을 아예 정해주니까,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0.5%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느냐 모르냐 요거 때문에 분명히 막 0.9도 나오고 막 0.8도 나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0.4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을 건데 얼마? 0.5. 0.5입니다. 퍼센트하고 0점 떼버리십시다. 5만 계산하니까 3개 없어지네. 4, 5, 20 얼마? 200입니다. 근데 200도 아직은 정답이 아니죠. 중개보수니까 200만원에다가 또 얼마라고요? 매도 매수인에게 똑같이 받을 거니까 곱하기 얼마? 2. 항상 쌍방까지 했을 때 중개보수가 나옵니다. 그럼 얼마래요? 400. 여기는 400만원이 바로 중개보수. 여기가 정답. 요놈이 중개보수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2번 보시가 2번에 보시면 면적이 얼마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90. 면적이 바로 90제곱미터로, 요 90제곱미터로, 90제곱미터로 여기는 면적이 85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85를 넘어가면 0.5 아니어 개입니다. 그럼 여기 많이 헷갈릴 건데, 그러면 0.9냐고, 아니면 0.8%냐고, 0.5는 정말 아니고요. 0.5%. 여기서 좀 헷갈릴 건데, 얼마가 맞대요? 0.5 아니죠. 그리고 0.8도 아니죠. 0.얼마라 0.9, 0.9입니다. 0.9. 자, 그러면 벌써 40만원대 나왔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9만, 자, 3개 떼버렸습니다. 9만 계산하면 되겠네. 4, 9, 36. 그럼 얼마? 360만원. 이거 실무에서도 똑같습니다. 360만원에다가 얼마로 곱하라고요? 2, 쌍방. 매도 매수니까 똑같이 받을 거니까. 항상 중개보수는 쌍방한테 똑같이. 그리고 360씩을 받을 거니까 720. 자, 720만원이 바로 정답.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답은 400 아니요. 400 아니요. 면적이 달라지면 똑같은 형태라고 하더라도 얼마라고요? 720만원이 바로 요놈이 정답. 요게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85까지는 400. 그리고 86부터는 85를 넘어가, 85.1도 여기 여기입니다. 얼마? 720입니다. 720.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임대차가 바로 거기서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비교였고요. 그다음 이제 2번은 이제 2번은 아까 임대차 아예 여기 이제 계산하는 3,100만원까지 아예 제가 똑같이 맞춰봤습니다. 유사하게 나왔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면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80제곱미터. 그리고 보증금은 1,000만원이다. 월세가 30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개보수는 얼마냐? 아까는 0.5로 곱했다는 겁니다. 요 주고. 근데 여기 요를 안 줘. 그리고 여기는 임대차니까 보증금 월세 이런 거 나오고 뭐 임대차지 매매 아니고 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3,200까지는 여기 지금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여기 이제
3,000, 아까 보셨던 요 3,100까지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제가 우수적으로 맞춰봤고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100이다. 3,100만 원인데, 여기 이제 요율, 자, 요율이었을 때, 요율 얼마입니까? 요율 왜 안 준대? 요율 알잖아, 입니다. 요율 얼마나 0.4, 그죠? 0.4%. 자, 여기서 0.4%가 마적입니다. 매매 교환 아니니까 0.4. 자, 그러면 퍼센트 하고 0. 떼버리자. 3개 떼버리자. 이제 4만 계산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까 주택이었을 때는 5를 곱했습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4입니다. 그러면 4,1은 4, 9, 4, 3, 10이니까 12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도 아직은 답이 아니다. 곱하기 얼마해야 된다? 2 곱하기 1 해야 됩니다. 그러면 24만 8천 원, 24만 8천 원이 바로 요 놈이 정답. 아까 31만 원, 31만 원 또 거르면 그거는 주택이니까 그것도 총합 보수라는 겁니다. 얼마? 24만? 어디 가요? 0.4, 0.4. 그쵸. 아이, 또 이제. 70, 요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가가 될건 뭐 주거용이 될건 무조건 보수 계산 70을 낮춘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에서 잘못하시는 분들은 주택은 이렇고 상가는 그냥 곱하기 100을 한데 아닙니다. 요율 곱하는 건 똑같습니다. 70을 낮춘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3,100까지는 똑같이 봤습니다. 4,000 말고 3,100.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교하실 게 비교. 똑같은 건데 면적이 요건 80이었는데 요놈은 90입니다. 90. 여기가 이제 정말 더 헷갈립니다. 90제곱미터. 아직은 요건 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3,100까지는 똑같습니다. 3,100만원까지. 4,000 안 지고 70으로 곱해서 저거하고 이제 계산 과정은 똑같으니까 바로 3,100만원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다가 요율을 90이니까 80으로 넘어갔네. 0.9인가. 얘는 아닌 것 같아. 0.8인가. 그리고 0.5인가. 그리고 0.4인가, 0.4 아니네. 요율이 벌써 면적이 85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90이니까.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대요? 0.8일까요? 아니면 0.9일까요? 0.꼭 8도 갈 텐데 0.8 아니죠. 0.8은 요 놈은 주택의 임대차 등의 바로 최대 한도입니다. 최대 한도. 근데 여기 뭐라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면적이 85를 넘어갔어요. 아직 안 내봤다는 겁니다. 그럼 요율이 얼마예요? 0.? 그렇죠. 0.9가 맞습니다. 0.9. 그러니까 요 놈이 꼭 아닐 것 같은데 0.9. 그러니까 주택 위에는 0.9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매매교환도 얼마? 0.9. 이거 두 번째 박스니까. 거기는 아까 임대차까지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얼마? 0.9. 요 놈 0.9라는 겁니다. 0.9.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요율이 0.9%입니다. 0.9가 아닐 것 같은데 0.9. 여기는 번지수를 잘못 오신 거고 얘는 85. 85제곱부터 이하니까 면적이 벌써 벗어났잖아. 요거 요율 아닙니다. 그럼 0.9%하고 떼버리자 3개. 그러면 9만 곱하면 되겠다. 9인은 9이니까 3, 9, 27, 27만 9천 원. 아직은 답이 아니겠죠. 여기다 이제 얼마를 곱한다고 곱하기 또 2. 그죠. 그러면 55만 8천 원. 그죠. 55만 8천 원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요놈이 정답. 그러면 31만 원도 아니고 24만 8천 원 요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예 그냥 막 지문에는 막 요거 막 떠갖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거 다 아니요. 그래서 얼마다? 55만 8천 원. 자, 요놈은 완전 주택 외로 갑니다. 주택 외. 자, 주택 외로 가서 55만 8천 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변수가 많습니다. 요걸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한번 정리 좀 잘 해놓으시고요. 실무 가서도 실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딱 이렇게 매매하고 그냥 단순한 임대차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바로 임대차 하고 매매.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불안정, 나중에 좀 여기는 오해가 좀 많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요게 조금 좀 계산 좀 어려우시면 다음 주에 요거 많이 또 오해로 어려워하시니까 요거 뭐 매매는 알 것 같으니까 2번, 3번 요거만 숫자를 한번 달리해서 요걸 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다음 주에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 정량 이런 거 이제 프린트물 가지고 오시면 좀 보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냥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